먼저 수호바토르 도심 광장을 찾아갔다. 전 국민의 축제인 나담 축제를 하루 앞두고 화려한 문화 공연이 광장에서 열린다고 한다.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. 이 음악은 800여 년 전 몽골 원제국의 궁궐에서 국가 제례 때 연주한 음악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. 하얀 스카프는 환영과 존경을 표하는 몽골 전통 풍습이란다. 듣기만 해도 강건하고 힘찬 느낌이 드는 이 공연은 흉노 제국의 전통 무용과 몽골의 현대 무용이 어우러진 춤이다. 흉노 제국은 몽골인이 선조라고 여기는 나라로 2000여 년 전 몽골 초원에 세워진 제국이다. 몽골 대초원 기마 민족의 힘찬 기상이 춤에서도 강렬하게 다가온다. 이번에는 티벳 불교 춤이다. 불교는 13세기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 시대 때 몽골에 도입돼 원 제국 내내 티벳 불교가 성행했다. 지금도 몽골 국민 다수가 티벳 불교를 믿고 있다. 또 많은 불교 관련 춤과 의식이 몽골 라마 사원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다. 몽골의 상징적 공연인 독수리 춤이다. 독수리는 몽골 알타이에서 사냥에 쓰였고 칭기즈칸 군대에서는 통신수단으로 쓰였다고 한다. 잠시 독수리 춤의 힘차고 강건한 기상과 리듬에 심취해봤다.